안녕하세요. 네, 어서와요. 네. 목소리가 되게 좋네. 아, 감사합니다. 성우 같아. 자, 주소. 네. 성 씨. 입니다. 잠깐 안 갔죠? 네, 아직 안 갔어요. 엄마 정신. 입니다. 어디? 최고. 입니다. 네. 네. 다음에. 네, 네. 3개 들었구나. 생일은. 고생 많이 했겠다. 아, 네. 응? 네. 좀 올해 수에 또 삼재가 들어서 네. 걱정 근심이 많고 네. 불안한증이 좀 있고 네. 본인이 지금 뭔가를 지금 뜻대로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짜증이 좀 많다 그래. 응? 네, 네. 이제 장가 갈 때가 됐고. 네. 본인이 원래는 이 사주로 보면은 본인이 펜테를 잡든지 네. 공무원 선생을 네. 하든지 네. 아니면 뭐 본인이 공무원 쪽 아니면 본인이 뭐 소방관 뭐 이런 쪽으로 네. 나라 녹밥을 좀 먹으라는 사주야.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현재 경찰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경찰. 네. 경찰서. 네, 경찰서. 뭐, 경찰서? 네, 아직 그냥 경위 지금. 뭐, 파출소에서 있어요? 아니, 네, 뭐, 지금 이제 지구대에서, 동네 지구대에서 그냥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 많이 했나 보다. 아, 예, 사실 제가 가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학원은 다니지 않고 그냥 혼자 공부해서 어떻게 뭐, 시험은 합격하게 됐습니다. 직장생활 지금 네. 몇 년째예요? 공무원 된 지가. 횟수로 4년째 됐어요. 네. 올해 수로 보면, 네. 본인 3제 들었잖아. 네. 올해 어찌됐든 본인이, 직장 내에서, 네. 좀 속상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올해 다 갔잖아. 네. 내년 경자년에 가도, 네. 조금 본인이 변화는 조금 있어. 같은 네. 직업적으로는 좀 이동을 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뭐 지구대로 옮긴다든가.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인사 발령 그 소식을 좀 듣고 있어서 신경을 당신 좀... 3월달 네네 맞아요. 생일달에 조금 3, 4월에 가면 네. 움직일 수 있는데 본인이 장가를 네. 가려고 하면 네. 30대 중반이야. 아, 그렇지 않으면 네. 40대에 본인이 가야 돼. 아, 그래서 네. 그때 결혼을 한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죄송한데 30대 중반이랑 그 40대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언제가 더 확률이 좀 높을지 알 수 있을까요? 자녀 욕심 되게 많은 사람이야. 아, 응? 네. 그래서 본인이 되게 완벽하지 남자치고는 네. 근데 좀 깔끔한 데도 있어. 네. 성실하고 네. 반듯하고. 근데 본인이 어영부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글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신령님께서는 40대에 가깝지 않나 싶어. 근데 본인 여자친구 없어요? 아, 제가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내년 겨울쯤에 결혼을 했으면 못해. 아, 근데 제가 여자친구랑 7년을 사귀었거든요. 근데 결혼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되게 부담스러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 아, 7년을 사귀었는데도 7년 아니라 네. 20년 사귀고 3년 사귀고 이혼한 사람도 있어. 네, 어?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연애를 했어도 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응? 자네 사주로 보면 네. 자네 서른 35, 6 요때 7대 네. 요때 본인이 장가운이 들어와. 아, 그래서 네. 본인이 늦지막히 하게 되면 네. 40대까지 가는데 네. 본인이 조금 기반을 더 닦고 네.
가지 않을까 싶어.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더 뭐 어떤 본인이 준비가 되겠지. 그래야 되니까 초조한 마음 먹지 말고 여자친구로 사주 줘봐봐요. 네. 동갑이야? 네, 동갑이에요. 이름이? 입니다. 여자친구가 어디 금신지 모르지? 네. 선생님 여쭤볼 게 있는데. 생일은? 네, 이 여자. 이 여자 조금 고독살이 있어. 이 여자가. 네. 그리고 고집도 세고 지사주보다 좀 높게 살아야 돼. 이 여자가 좀 털털한 데가 좀 있지. 네, 맞아요. 응? 그러면서도 약간 뭐라 그럴까 일방적인 데가 좀 있을 거야. 네. 본인하고 궁합적으로 보면 나쁘지는 않아. 네. 옛말에 동갑내기들은 잘 살려면 아주 잘 살고 못 살려면 아주 못 산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올해는 다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게 두 살 삼지 아니냐. 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결혼을 하니 마니 이런 거는 의견 충돌이 나올 수는 있지만 본인이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쁘진 않아. 근데 이 여자가 조금 본인을 남자로 인정하지 않지는 않은데 좀 7년 오래 살다 보니까 사귀다 보니까 좀 자네를 약간 지루한 표현을 한다면 좀 고리타분하고 약간 가부정적인 데가 자네가 있어. 아, 네. 제가 어렵게 혼자 이제 공부하면서 좀 집안의 중심을 잡으면서 살다 보니까 사실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알아서 근데 여자친구한테 그런 면이 좀 의지가 될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좀 남자답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니야. 너 착각하는 거지. 그건 남자다운 게 아니라 여자 입장에서면 지금 자네가 한 50년 사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네, 맞습니다. 이제 20대 초반 지나서 이제 후반 지나서 30을 바라보고 사는데 젊으면 아주 젊어. 근데 막 본인이 너무 간장에 쩌든 그 생활에 못 벗어나면 이 여자는 좀 답답할 수 있어. 이 여자 되게 활동적인 여자야. 그리고 털털해. 오히려 자네가 여자 같고 이 여자가 남자 같아. 근데 둘이 고집들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냐 아니냐 할 수도 있고 또 어찌됐든 자네가 지금 이 여자에 대한 관대가 되게 크잖아. 너 사랑하잖아. 그치?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잖아. 네.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본인한테 어떤 거야? 지금 이 여자는 결혼할 마음이 조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무슨 독신주의냐라고 물어봐도 전혀 아니라고 하고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결혼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뭘 사도 뭐. 근데 그냥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가 됐든. 근데 조금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거는 본인 마음이고 본인이 외로우니까.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결혼 생활보다는 좀 어릴 때 그런 피해망상증, 좀 부모에 대한 어떤 어려움, 소실적인 조금 그런 남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도 있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 나도 여자지만 엄마처럼 안 살아야지, 아빠처럼 안 살아야지. 우리 어릴 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여자도 이 혜진 씨가 엄마 아빠가 조금 원만하지 않았을 거야. 아, 네, 맞습니다. 그치? 사실 자기 엄마처럼 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 아버님이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셨는데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둘이 살면서 그래서 아직 아버님이랑 연락 자체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가 이제 바람을 피는 거에 대해서 극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죽겠다, 야,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아버지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순 없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자들을 스스로 멀리 하면서 좀 맞춰주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지루하다 아니면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 보이긴 해요. 네.
그 여자가. 네네. 그래, 답답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네. 그런 두려움이 있고, 네. 자네를 보면, 약간, 나도, 내가 나오는데 얘기도 하고, 아, 네. 나도, 그럼. 아, 네. 어? 내가 자네가 조금 대화를 하는 것도, 네. 나도 약간 자네가 젊은 사람 치고 답답한 게 좀 있거든? 아, 네. 좀 고지식해. 네. 근데 이제 연애하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가면, 네. 이 여자가 또 아빠의 그 트라우마, 엄마의 그 트라우마가 네. 있는데, 좋지 않다라고 봐. 이 여자도 똑똑해. 아, 네. 자네만 똑똑한 거 아니야. 단, 네. 이 여자가 조금 뭐든지 앞서가는 게 좀 있을 거야. 아, 자네보다. 네. 자네는, 조심성이 많다라면 네. 이 여자는 좀 앞서가고 대범한 데가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어찌 보면 이 여자에 대한 관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갖고 싶은데 네. 뜻대로 안 따라오니까 네. 본인이 그러는 거고 네.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가을에 지금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네. 본인 마음이 빨리빨리 하나가 아닌 둘이 되고 싶은데 네. 너 왜 내 마음을 모르냐 이거잖아. 네, 빨리빨리 네. 우리 할 것만 하고 말 것만 말자 네. 뭐 이거잖아. 네.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가 지금 너한테 헤어져 네. 너희도 결혼 안 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 안 만날 거 아니야. 네,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네. 시간적인 거를 네. 운명에 맡기고 네. 조금 본인이 여유 있게 가. 네.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당신 이 가치관에 네. 여자한테 당신이 다이아반지 끼워주고 네. 명품 옷 갖다 받쳐주고 네. 당신 그렇게 하는 남자 네. 못돼. 네. 근데 이 여자도 어찌됐든 네가 싫지 않으니까 네. 본인 열심히 사는 거에 네. 어떤 근면과 성실함 네. 이런 거에 이 여자도 본인한테 네. 매력을 느껴. 단 네. 자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니까 네. 네가 기다려줘야지. 네. 기다려줘야지. 이거를 계속 본인이 이 여자한테 추궁하면 네. 오히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네. 선생님 봤을 때는 네. 응? 그거는 이럴 수가 두렵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선생님 같으면 자네 똑똑하잖아. 네. 더 조금 나를 좀 더 다독여서 앞으로 조금 더 본인이 나아진 네. 본인 위치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네. 야, 오지 말래 해도 오지 않을까? 아, 네, 그랬으면 좋겠네. 내가 봤을 땐 니네 뭐 헤어지거나 네. 결혼을 못한다라고 답은 안 나와. 네. 선생님 영으로. 네. 근데 조금 이 여자가 너를 선택하기까지는 네. 시간이 약인 것 같고 네. 네가 올해 삼지에 마음을 들떠 있으니까 네.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네 고집이야. 아, 제 고집일까요? 고집이니까 네. 이거를 조금 내리자. 응? 네. 내리고 이 친구하고 조금 더 올 조금 잘 넘기고 네. 이제 다 갔어. 네. 내년 후년까지 좀 잘 넘겨서 그러면 서른 중반 금방이잖아. 네. 뭐 니네 7년 연애했는데 네. 10년 연애 못하겠네? 네. 저는 기다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네. 좋은 시간들 가지고 연애 이쁘게 해. 아,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 네. 그리고 나중에 네. 이 친구하고 결혼한다고 승낙을 딱 받으면 네. 선생님한테 한번 데리고 와. 아, 예. 꼭 같이 오도록 할게요. 내가 뭐 오늘 영으로는 점사가 나왔지만 네. 또 안 나온 실제로 보면 또 안 나온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럼 뭐 네. 조심하라고 네. 살짝 눌러줄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뭐 저는 그냥 이대로 조금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 그게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네. 건강 잘 챙기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 네.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면 봐요. 아, 네, 감사합니다. 봐요. 네, 같이 오겠습니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